오늘 시원한 음료가 생각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26.7도까지 오르는 등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맑고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에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이런 날씨일수록 작은 불씨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산불 예보 등급 보시면 내일 대부분 지역이 높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계속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제주도는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때문에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아침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아침에 서해상과 내륙 일부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면 서울 13도, 대구 11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22도, 청주 28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남부지방에는 부산 22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전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